진수저 선생님! 잠깐만요. 최월의 선생님? 아, 본의 아니게 보게 됐는데 이거 좀 전에 마당집 사장님이 일부러 챙겨 나오신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데요? 아니, 준 사람 성일 무시해도 유분수지. 아, 그걸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게 말이 돼요? 저 수수경단 못 먹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도 억지로 떠안기신 거고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받자마자 그 집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까? 나중에라도 이게 버려진 걸 보면 준 사람 기분은 어떻겠냐고요? 아, 그건 제가 실수했네요. 그런데 최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열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? 난요, 다른 건 다 참아도 사람이 사람한테 예의 없는 거, 그건 절대 못 봅니다. 알았으니까 이리 주세요. 수수경단 못 드신다면서요. 가져가서 뭐 하시게요? 준 사람 성의 생각해서 다른 데 버리려고요. 뭐라고요? 아, 나 이 음식 못 먹는다고요. 그런데도 억지로 쥐어줬고 준 사람 성의 생각해서 다른 데 버리... 먼저 실례하겠습니다.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?